와, 빨라. 아니 왜 빨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 엄청난 게 왔습니다. 하늘 건넜는지 바다 건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온 바로 빠밤 디지털 프로 아무튼 엑소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RC 미니카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미니카 사이즈랑 똑같고 트랙 주행까지 가능한 미니카 R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커뮤니티에서도 몇 번 봤고 이 광고 영상을 보게 되면은 미니카 트랙이 나오다가 갑자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미니카를 조종기로 조종하는 그런 광고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미니카가 바다 건너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프로포 라디오 컨트롤 레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롤러 같은 거랑 다 달려있어가지고 트랙 주행도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거를 소개하는 영상이지만 나중에는 이 미니카라고 해야 되나 RC카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가 튜닝까지 해가지고 트랙에서 이것저것 해보는 영상 자주 찍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박스 보시면은 보너스로 여기 보시면 타이어 세트가 보너스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 말인 즉슨 타이어랑 요런 것도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런 거겠죠. 자, 2.4GHz RC 640km/h 스케일 스피드 리차지 에이블 리포 배터리. 자, 일단 14세 이상 사용 가능한 RC카고요. 자, 옆면을 보게 되면 이 카메라를 좀 올릴게요. 박스가 커가지고 박스가 엄청 큽니다. 자, 옆면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엑소틱. 오, 모터도 미니카 모터가 똑같은 게 들어가네요. 130 사이즈 모터. 오, 이것도 모터 막 교체하면서 놀면 재밌겠다. 그리고 빌트인 아무튼 충전하는 거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쓰는 것 같고요. 롤러 아무튼 롤러 범퍼가 있다는 뜻 같고, 캠락 바디, 요거 바디 잠그는 것까지 요거 미니카랑 거의 똑같은 구조죠. 미니카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카 플러스 RC는 요 제품. 자, 뭐 요런 식으로 모델은 총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게 트럭같이 생긴 거랑 약간 올드 미니카 디자인, 요거는 요즘 미니카 디자인, 요렇게 디자인은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요 제품인데 요거는 XTX200이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XTX200 메이드인 광저우네요. 광저우 광동 차이나. 아, 광저우에서 온 거구나. 나 그것도 몰랐네. 광저우에서 왔습니다. 광저우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안에 이거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거 박스 오픈해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는데 요 어디가 잠겨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게 되면은 약간 올드 미니카 느낌의 RC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정말 미니카랑 동일한 사이즈고요. 기본킷 다 떨어져가는 기본킷이라도 없나? 오케이, 여기 있네. 자, 아반떼랑 사이즈 비교하면 똑같아 버립니다. 아반떼랑 사이즈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아 버려요. 이거 튜닝하면 재밌겠다. 자, 일단 앞바퀴는 이렇게 조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사람 타 있고, 아이 반갑다. 이 카울은 플라스틱 카울이 아니네요. 플라스틱 레진 카울이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 카울입니다. 이거 클리어 카울. 클리어 카울보다는 조금 또 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카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자, 여기 사람 머리 있고, 모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오, 여기 이쪽으로 이제 모터를 교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부서지면 안 되니까 일단 조심조심. 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위치 온오프가 있고요. 스위치 온오프랑 충전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회사 엑소틱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한 개 더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조종기가 들었겠죠? 자, 요걸 한번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총처럼 생긴 조종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 이거는 스펀지 타이어야. 오, 스펀지 타이어고 전원 버튼 전용 조종기가 이렇게 한 개 또 들어있습니다. 요거 뭐 건전지 같은 거 넣는 건가? 설명서는 없나? 아, 설명서 있다. 자, 설명서가 또 안에 들어있네요. 요 박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충전기겠죠? 충전기. 요 RC는 충전용 RC이기 때문에 충전기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가 4개가 들어있고요. 타이어, 보너스 타이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USB로 충전하는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USB로 충전을 하네요.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USB랑 충전 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아, 이거는 그거네요. 아까 앞에 있던 이 조향하는 거 보너스로 한 개 더 있나봐요. 타이어에 걸어가지고 조향할 수 있게. 이거 지금 충전을 좀 해야 되나? 일단 설명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이런 신문물을 접했을 땐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미니카 조립이야 이제 설명서도 안 보고 눈 감고도 뚝딱뚝딱 조립을 해버리지만 이 신문물은 설명서를 조금 봐줘야 돼. 자, 다 영어고요. 영어. 영어. 좋아. 그림은 없어? 아, 있네. 뭐 있네. 자, 이쪽에 드라이버로 풀어야 된다네요. 드라이버로 풀어볼게요. 드라이버로 풀어서 드라이버로 풀면은 AAA 사이즈, AA 사이즈 아니고 AAA 사이즈 건전지가 2개 들어갑니다. AAA 사이즈 건전지 사와야 되겠네. 아하. 그리고 오케이 알겠어. 일단 건전지를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전에 충전을 한번 해봅시다. 휴대폰 충전기 USB에다가 꽂았고요. 얘를 여기 왠지 충전을 조금 해야지 뭐가 되겠죠? 꽂았는데 충전 불 들어오고 이런 거 없네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 여기에 불이 들어오네. 여기 충전기를 꽂으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USB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충전이 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충전할 동안 저는 저기 건전지 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조종기에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켜게 되면 오, 빨간불 들어왔다. 오, 빨간불 들어왔고 미니카도 온 시켜주고 오, 온 시키니까 불 들어왔어요. 오, 일단 얘도 다시 꽂아. 오, 자, 한번 앞으로. 오, 이거 빠른데? 자, 일단 조향 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오, 잘 됩니다. 네, 지금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트랙 가가지고 일단 기본 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에 왔는데요. 바로 한번 여기 한번 놔볼게요.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빨라. 아니, 왜 빨라? 오, 빨라. 오, 컨트롤 쌉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롱 점프 뛸 때 속도를 늦춰볼게요. 자, 메롱 점프 다 와갑니다. 이제 자, 메롱 점프에서 여기서 속도를 늦춰서 오오, 너무 늦췄고 오, 여기서 늦춰서 오케이, 거꾸로도 가고 거꾸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오르막길 잘 올라가고 오, 나 속도가 빨라서 너무 놀랬어. 지금까지 RC 미니카 리뷰한 것 중에 얘가 속도 제일 빠른데요. 오. 자, 그리고 이게 조향이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조향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오, 이거 그런 트랙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가운데 벽이 없는 미니카 트랙.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실내에서만 즐기기는 아쉬워. 이거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인데 근데 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겠지. 자, 밖에 나왔습니다. 자, RC카 한번 놔볼게요. 바퀴벌레 같다, 바퀴벌레. 오, 걸렸어. 저 돌에 걸렸어. 자, 일단 지금 엄청나게 멀리 가긴 왔습니다. 바퀴가 작으니까 막 돌에 걸리면 안 가네요. 자, 지금 사람이 없고 차가 안 다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동네 공영 주차장에 왔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인다, 너무 작아서. 아, 근데 진짜 멀리까지 가네. 와, 거의 주차장 끝까지 갔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넷. 둘, 망, 셋, 망, 넷, 와, 얘 진짜 멀리까지 간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너무 멀리까지 와가지고 제가 스톱을 한 거였는데 더 갈 것 같거든요. 한 50m 이상 갈 것 같은데. 자, 그럼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후진. 오케이. 자, 일단 주행 거리는 엄청나게 길게 됐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된 RC는 산 적 없지만 보통 한 40발자국 내외로 움직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50발자국 넘었죠. 자, 일단 아까 속도도 좀 빨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속도 체크 한번 해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터도 교체되고 뭐 튜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RC카로 여러가지 튜닝 영상 그리고 모터 바꾸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속도 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벌써 빨라. 오, 빨라. 자, 가볼게요. 뭐야, 1km? 뭐야, 1km 뭐야? 아, 이게 안 닿아요, 바퀴가 잘. 자, 최고 시속 17km 나왔습니다. 똥모터 정도의 속도인데요, 얘도 길들이면 빨라질라나?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오늘 이렇게 엑소틱이라는 회사의 RC 미니카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가격은 $7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하나로 하면은 한 8만원 정도 할 거고요. 구매 링크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오늘 이렇게 RC 미니카 리뷰 해봤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